안녕하세요. 푸드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 KBS 생생정보, 경북 안동에서 먹어봐야 하는 간식 안동 찰떡을 소개합니다. 대전에 성심당이 있고 강원도에 안흥 찐빵이 있다면 안동에는 안동 찰떡, 버버리 찰떡이 있습니다. 안동시 오계하동에 있는 안동 역사와 함께 해온 추억의 맛 안동 버버리 찰떡을 소개합니다. 안동하면 간고등어, 찜닭도 유명하고 안동 식혜, 안동 소주, 안동 국시, 안동 헛제사밥, 안동 맘모스 크림 치즈빵 등 유명한 음식이 많은데요. 여기에 8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안동 버버리 찰떡은 안동에 가면 꼭 사가지고 와야 하는 찰떡으로 유명합니다. 영업시간이 오전 8시부터 문을 열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단골들이 찾는 곳인데요. 내부는 상당히 넓지만은 먹고 갈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와야 하는데요. 떡 만드는 과정도 직접 볼 수가 있고 택배 주문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이 집은 구수한 콩가루를 앞뒤로 묻힌 찰떡의 인기가 높은데요. 찰떡의 종류는 콩고물, 붉은팥, 검은깨, 참깨, 깊이팥 등 다섯 가지가 있어서 취향대로 고르면 됩니다. 모두 먹기 좋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80년 세월의 맛입니다. 찰떡은 다른 지방에서 먹는 인절미와 비슷한데요. 그러나 쫀득한 맛은 씹다 보면 밥알을 씹는 듯한 식감이 있습니다. 정말 쫀득하면서도 두툼한 두께감이 매력적이고요.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콩고물의 조합이 맛이 없을 래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안동 찰떡은 만주에서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하러 오가던 사람들에 의해 전해졌다고 합니다. 주인장은 옛날에는 지금보다 떡이 2배 이상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떡 하나 먹고 지레기국 한 그릇 먹고 나면 그게 점심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옛날 그 방식 그대로 떡을 만들고 있는데요. 6.5kg이나 나가는 무거운 떡매로 내리쳐서 찰떡을 만드는데요. 이 무거운 떡매로 내리쳐야 찰떡이 더 차지고 맛있다고 합니다. 중력을 이용해서 떡매로 찹쌀밥을 내리쳐서 떡을 만드는데요. 요즘 세상에 모두 기계로 만드는데 이 집은 아직까지 정성을 다해 옛날 방식을 고수하면서 떡을 만든다고 합니다. 기계가 아닌 손으로 만들어 밥알이 알알이 살아있는 떡을 한김 식혀내서 고소한 콩가루를 듬뿍 묻혀내면 안동 찰떡이 완성되는데요. 투박하지만 입안에 쫙쫙 달라붙는 맛이 일품입니다. 매장에는 떡 만드는 체험장도 있고 안동 식혜와 안동 소주도 포장 판매를 합니다. 모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해 방부제 등 첨가물을 넣지 않고 떡매로 쳐서 만든 떡이라 드시고 남는 떡은 반드시 냉동 보관해줘야 합니다. 선물하기 좋게 포장도 잘 되어 있어 안동에 오면 관광도 하고 올라갈 때 버버리 찰떡에 들려 안동 찰떡 사가지고 올라가는 게 코스라고 합니다. 6월 12일 저녁에 방송된 KBS 생생정보 안동에 가면 꼭 먹어봐야 되는 안동 찰떡, 버버리 찰떡을 소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